진짜 90년대 우리가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지만 네? 요즘 감성이 섞인 딱 방문치네. 어떻게 나타나네 또. 두 분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의 느낌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? 저는 혼성 그룹 중에 가장 큰 뭔가 임팩트는 저는 거북이 선배님. 나온 비행기를 저는 진짜 혼자 시대의 명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너무 좋지. 거북이 너무 좋지. 뭔가 그런 쭉쭉 뻗는 고음 있어야 돼. 아 근데 지금 효리하고 다 지금 둘 다 서브 보컬 노래 연습을 하고 있거든. 어. 그래도 너 노래 연습 하고 있잖아. 메인 보컬 필요, 효리 연습 중. 저는 옛날에 좀 한자 제목들 이런 거 한 이런 거 한. 아 도 뭐 이런 거.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 뭔가 김현정 씨나 뭐 엄정화 씨 아. 그런 시원한 노래. 초장에 그냥 끝을 봐야 돼요. 왜냐면 생각보다 저희가 어떤 곡을 들을 때 아 이 곡을 오래 안 듣는 본인이 진짜 최애하는 가수가 아닌 이상 모든 곡을 다 소비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못 맞아. 느끼고 계세요. 딱 인트로 10초에서 일단 끝내야 된대? 끝내야 된대.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? 네. 제가 솔직히 예전에 한참 클럽을 좀 다닐 때 말이죠. 토크를 하고 있다가도 이 사실 못 참는 음악이 있어. 이 중요한 얘기를 끝내기 전에 뛰쳐나가야 되는 음악. 그 정도 좋은.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음악은 좀 그런 음악이라는 얘기죠. 인트로에 뭔가 나를 들썩이게 만드는. 제가 뛰쳐나가는 그런 느낌의 인트로. 그죠. 요 비트예요? 요 비트죠. 오. 딱 이거예요. 아 그럼 너무 많다. 아 형. 아우 미치겠어. 아 너무 좋은데. 이거 네 노래인데. 남자들. 그래도 두 분은 이렇게 내키시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 이런 음악에는 둘이 들썩이지가 않네. 잘 놀지를 못하네. 들썩이지가 않아. 왜냐면 이거 달려줘야 돼. 일단 말이 달려줘야 돼. 아니, 건반에서 말이 다그닥 달려줘야 돼요. 보코더를 좀 쓰면 어때요? 그 우리 보코더 너무 좋죠. 보코더 90년도에 너무 많이 썼잖아요. 보코더를 많이 써요. 그 뭔데 뭐. 아니 뭐 다 쓰는 거 우리도 한번 쓰면 안 돼요? 그 건반이 내는 소리를 따따따 이렇게만 이제 나잖아요. 소리를. 그걸 이제 발음을 추가시키는 거예요. 어떻게 해요? 이제 마이크 입력해서 이렇게 치는 거죠. 그러니까 아~